뭐냐? 이 마흔이의 행복지수는 80%가 돼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59%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21%의 행복지수 사라진 그 숫자, 이거를 채울 만큼 좋아할 만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내 자신의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다. 코로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마은희다. 이상 끝. 브라보. 너무 멋있으세요. 선생님, 우린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혼자 삶에 대한 행복지수를 알아야 삶의 행복지수랑 비교해 볼 텐데. 그쵸. 아무래도 우리 일단 헤어지고 싱글이 돼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아니, 무슨 뭘 헤어지다. 아니, 지금 마은이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한 거지. 내가 언제 댁들 보고 헤어지라 그랬어요? 아니요, 저 선생님한테 너무 감명받았어요. 저도 완전 존경해요. 저 팬클럽 들래요. 이거 봐, 이거 김쌤 하세요. 정신 차려. 아이, 정말. 마은 선생님, 사랑해요. 아니, 말이야. 여자들은 나한테 홀랑홀랑 넘어오는데. 아, 그것들은 왜. 정신 차려. 알았어요. We love you so much. 어? 너 머리가 왜 이래?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야, 가자!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나는 너한테 말할 기회를 주려고 데리고 간 거지. 아빠가 늘 말했잖아.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 거라고. 한번에 얘기해봐. 심지어 점수 좋으시라고까지 했잖아. 아니, 그게 원래 예술 점수랑 기술 점수는 따로 매기는 거야. 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 타입들이 있어요. 모든 걸 수식처럼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미안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